네, 오늘 전문가들 의견이 나뉘고 있습니다. 보합이 가장 많습니다. 보합이 3명이고요. 상승이 1명, 하락이 1명입니다. 먼저 신한투자증권 부산금융센터의 이호석 차장은 보합권장 예상하면서 ISC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하이투자증권 강북 WM센터 이창환 부장 상승장 예상하면서 하이비전 시스템 관심주로 꼽았습니다. 이데일리온의 서영원 전무가 보합권장 전망하면서 뉴에 관심 가지고 있고요. 다울투자증권 이성 차장 보합권장에 KT 주목하고 있습니다. 데일리테마 현상처리사 하락장 예상하면서 바디텍메드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두 분과 함께 화상으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한투자증권 부산금융센터의 이호석 차장, 하이투자증권 강북 WM센터 이창환 부장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두 분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이호석 차장님, 변동성이 큰 장세가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어떤 전략 준비하면 좋을까요? 네, 우선 전일도 마찬가지였는데 미국 시중 등급 강등 이슈가 이제 영향을 주겠죠. 미국 시장에서는 그 여파가 조금 더 크다라고 하면 국내 시장에서는 상대적으로 제한적인 노이즈로 인식을 하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시장에서 뭐 미국 대비했을 때는 시장의 낙폭이 그렇게 크지 않다는 점, 변동성이 발생하긴 하지만 미국 대비했을 때 변동성이 크지 않다는 점이 뭐 제한적인 노이즈다라고 인식하는 데 근거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한적인 노이즈를 인식하는 것은 뭐 결과와 원인과 결과가 뒤바뀐 걸 수 있습니다. 결국 지수가 떨어지지 않는 이유가 결국은 지수를 받쳐주는 종목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 원인과 결과가 바뀌었다라고 말씀드리는 건데요. 결국 상원초도 전도체 관련주들이 이제 기대감에 따라서 주가 상승이 계속 나오게 되면서 오히려 지수가 빠져야 할 구간에서 빠지는 것을 지지해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결국은 제한적 노이즈 인식이 되는 이것의 원인 중에 하나라고 할 수가 있고요. 어저께 이제 장 후에 나왔던 내용입니다. 그 상원초도 전도체와 관련해서 맞다, 아니다, 된다, 안 된다 이야기가 있었다라면 또 안 된다는 쪽으로 이야기가 어제 마지막에 결론이 나왔었고요. 오늘 아침에는 또 분위기가 좀 바뀌긴 했지만 저는 제가 과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 내용에 대해서 맞다, 아니다를 알 수 없습니다. 대신에 저는 주식을 하는 사람이니까 주식시장에서 이 이슈를 어떻게 받아들이냐가 굉장히 좀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뭐 어제까지 기준으로 한다라고 하면 어제 장중까지는 상원초도 전도체에 대해서 된다라는 쪽이 더 우세했다라고 하면 어제 시간의 기준으로는 되지 않는다라는 쪽이 더 우세했다라고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아요. 결국은 오늘 아침에 이제 시작을 어떻게 하느냐가 조금 더 중요한 관건이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이제 상원초도 전도체 관련주들이 움직임에 따라서 전체적인 시장 방향이 좀 정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기존 주도 업종, 2차전지겠죠? 2차전지가 조정이 나오면서 상대적으로 바이오 업종으로 수급이 이전되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이오 업종 같은 경우에 뭐 실적이 괜찮았던지, 모멘텀이 있었던지, 이런 종목들도 실제로 모든 수급이 이제 2차 전지로 쏠리게 되면서 시장에서 수급을 못 받는 종목 중에 하나였었거든요. 오히려 이제 반대로 얘기하면은 수급이 갈팡질팡할 때, 갈 곳이 없을 때 바이오 업종의 수급이 쏠리는 경향이 있다는 점 생각해 보면 기존 주도 업종, 2차 전지 업종이 쉴 때 이제 바이오 업종 수급 이전되는 거에 대해서 조금 긍정적으로 볼 포인트가 있다. 여기 플러스 알파되는 모멘텀이 하나가 더 있죠. 코로나 재확산에 따라서 이제 기존에 코로나 관련주로 겪었던 마스크, 뭐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질병키트 관련주들이 시장에서 조금 더 부각받는 양상 나오고 있습니다. 뭐 이런 부분들도 같이 한번 체크해 볼 필요 있다고 생각하고요. 2차 전지 업종은 반등을 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종목이 에코프로겠죠. 에코프로가 뭐 하락폭도 컸지만 빠르게 이제 하락폭을 회복하는 양상을 보였었는데요. 고점이랑 최근에 있었던 고점, 저점 대비했을 때 중간 지점에서 방향성을 아직 잡지 못하고 횡보하는 구간에 들어왔다. 라고 보이거든요. 결국에는 이 구간에서 반등을 하느냐, 추가적인 반등이 나오느냐에 따라서 방향성을 조금 더 볼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미국 반도체주, 이제 뭐 미국 반도체 굴기와 관련해서 국내 반도체주들이 영향을 받기도 했고, 미국 반도체주 자체가 조정을 받으면서 국내 관련주들이 조정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결국에는 반도체 관련주들이 조정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동안 이제 반도체 관련주들의 관심이 있었는데 매수를 하지 못하셨던 분들이라면 조정기에 매수하는 것도 뭐 괜찮은 전략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수급이 어느 쪽으로 이동하는지 잘 체크를 해봐야겠다 정리를 해주셨고요. 다음은 이창환 부장님. 자, 초전도체 이슈가 장을 지배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어떤 전략 준비하면 좋을까요? 그쪽은 어제 뭐 노이즈가 있어서 전혀 이제 시간에 하한가 무더기 나왔기 때문에 뭐 조심하셔야 될 것 같고요.
뭐 투자 보다도 잘 빠져나오시는 쪽으로 말씀드리겠고, 피치의 그 미국 신용등급 강등 이슈는 어느 정도 시장이 좀 반영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파 좀 제한적이라서 마무리 국면에 있다고 판단하고, 채권과 외환 시장에서도 그렇게 움직임 크지 않고 차분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이전 2011년도와 비교해서 얘기를 하지만 현재 경기 여건이 다르다는 그런 의견이 좀 더 많아서 너무 노이즈로 그냥 단기 약재 정도를 받아주시면 될 것 같고요. 시장은 어쨌든 에코프로가 8월 11일 MSCI 편입 지수 편입을 앞두고서 이제 다시 힘을 내는 모습인데, 지금 외국인들과 특히 기관들 입장에서는 공매도 세력 입장에서는 지금 대차 물량이 워낙 없기 때문에 최근 방법이 지난 7월 26일과 7일에 투신이 코스닥 150 선물을 대량 매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선 다시 금요일 날 상환하고 그 이번 주에 다시 또 어제와 그저께 이제 대거 또 매도를 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지난주 목요일 날 연기금도 코스닥 150 선물을 매도해서 이렇게 이제 대차를 못 구하니까 코스닥 선물 매도를 치는 방식으로 지금 그 주가를 지금 인위적으로 누르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요. 이러다 보니까 시장이 동행합니다. 그전에는 2차 전지 종목들이 올라갈 때 다른 종목들이 빠졌는데 같이 빠지고 같이 올라가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는 게 이게 이제 투신 쪽에서 선물로 대응하기 때문에 이런 일을 벌어나는 것이고요. 2차 전지와 다른 종목들이 지금 동행하는 시장이 됐다라고 말씀드리겠고, 여전히 이제 8월 달은 이터젠지 쪽이 주도주 역할을 하는 그런 장세가 지속될 수밖에 없고, 이는 이제 에코프로의 그 MSCI 편입 이슈가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리겠고요. 다만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터전지만 가는 장이 아니라 최근에 바이오라든가 실적이 올라가는 종목들은 그래도 올라가기 때문에 실적이 받침이 뒷받침되는 섹터와 종목들은 개별적으로 픽을 해서 투자하시는 것도 저는 좋은 장이고, 이제는 이터전지만 가는 장이 아니다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실적이 뒷받침되는 종목들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셨고요. 다음은 관심 종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호석 차장님. 네, 우선 ISC입니다. 제가 앞에서 반도체 관련주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ISC는 반도체 후공정 중에서도 이제 테스트 소켓을 만드는 업체입니다. 그중에서도 이제 실리콘 러버 소켓이라는 것을 이제 대표적으로 만들고 있는 기업 중에 하나거든요. 실리콘 러버 소켓이라는 것이 최근에 이제 굉장히 좀 각각 좀 주목받고 있는데, 주목받고 있는 내용이 바로 이겁니다. 소품종 대량 생산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저희 원래라면 보통 일반적으로는 다품종 소량 생산이 가능한 것을 좋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반대로 소품종 대량 생산이 가지는 장점들이 있거든요. 만약에 이제 이런 부분들이 뭐냐면 결국에는 시장이 확장된다든지 하게 된다라고 하면 이 소품종 대량 생산이 가능한 업체들은 원가 경쟁력도 가질 수 있고 시장 확장에 따라서 굉장히 빠르게 이제 대응할 수 있는 장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있어서 ISC가 가지고 있는 장점이 좀 크다는 점이 중요한 포인트고요. 최근에 이제 GPU, CPU 향으로 매출 비중 자체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현 시점에서 이제 30% 초과를 한 상황이고요. 아시다시피 최근에 이제 고스펙 반도체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고 있거든요. 고스펙 반도체라고 하면 뭐 AI 관련된 반도체들이 이제 가장 대표적일 수 있을 건데요. 결국 이제 이에 따른 수혜가 조금 기대되는 기업이고, 2023년 실적이 저점을 이룰 것으로 예상을 하고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고성장을 전망을 하기 때문에 보통 일반적으로 반도체 관련주들은 한 실적을 6개월 정도 앞당겨서 주가에 반영한다는 점 생각하면 지금 시점에서 여전히 좀 주목할 만한 종목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호실적이 예상이 되고 있는 ISC 오늘 관심 종목으로 분석을 해주셨고요. 다음은 이창원 부장님. 네, 와이비전 시스템 말씀드리겠고요. 앞서 뭐 2차전 쪽은 오늘 그냥 뭐 잘 가져가시면 될 것 같고, 하이비전 시스템이 지금 그 올해 실적 기준으로 PR이 7배고 내년 실적 기준 6배거든요. 그 밸런스 넘사가 일단 가져왔고요. 동사가 이제 카메라 그 모듈 검사 장비 업체인데, 보통 모듈 업체들은 그 멀티밴드를 두는 반면에 이 품질의 균일성을 위해서 보통 이렇게 다변화하지 않고 그냥 한 군데로 위주로 가는데, 동사가 이제 그 애플 쪽으로 뭐 10명 이상 그 납품을 하다 보니까 여기에 따른 경쟁력을 가지고 있고, 이런 검사 장비 업체에서 지금 2차 전지라든가 센싱 쪽, 반도체 센싱 쪽으로도 지금 전방 산업이 다각화가 되고 있어서 특히 2차 전지 향 그 검사 장비 쪽으로도 올해 상반기에 95억 정도 매출이 발생해서 의미 있는 매출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회사가 좀 변화가 좀 나타났고요. 특히 이제 그 경쟁사 이제 그 이지미디어가 상장폐지하면서 시장에서 좀 퇴출당하는 모습이라서 최근에 중국 쪽으로도 고객사가 확대가 되고 있고, 그리고 그 자회사 프론티어가 실적 굉장히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자회사 쪽에 로봇이랑 그리고 3D 프린팅하는 업체 그 큐비콘 같은 경우도 올해부터 실적 좀 좋아지는 모습이 나타나서 본업도 사업에 다각화되고, 그리고 자회사 실적 같이 올라가는 그런 구조가 올해부터 나타나기 때문에 좀 관심 가질
가질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또 애플 쪽에 이제 그 SR 기기 쪽으로도 동사의 장비가 지금 들어가기 때문에 다양한 모멘텀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렸고, 올해 이제 실적 기준으로 7배짜리니까 상당히 싸다. 보통 동종 업종이 한 24배 되는 거에 반해서는 상당히 할인돼서 거래되기 때문에 좀 관심 가져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올해 추정 EPS 3,343원이 현재 예상치인데, 퍼 8배 주면 26,700원, 그리고 10배 주면 33,400원 정도 나오니까, 목표가 1차 한 26,000원, 2차 한 33,000원 정도 보시면서 늘림치 매수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이비전 시스템 오늘 관심 종으로 분석을 해주셨는데요. 2차 전지향 매출이 본격화되고 있는 점 포인트로 짚어주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